온유한 자는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자, 복을 받은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배고프다. 자, 의.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의.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옳음. 성경에서 옳음이 뭐예요? 옳은 것. 우리 세상 사람, 세상에서는 옳다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의의를 결정하는데 뭐가 옳으냐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의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조건적 사랑이 옳아요.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미워하는 게 뭐예요? 당연해. 그게 옳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거 틀렸어. 그거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옳은 것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 내가 제시하는 길과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니까 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그렇죠? 그럼 얼마만큼 다르나? 조금 다르나?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이 땅, 하늘 땅 차이로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배신한 원수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고
또 내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다 뭐예요? 정상이야. 오라.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의,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다. 그러면 돼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은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향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라.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는 죽고 누구를 위하여 죽은 죽음은 아니다. 그렇게 차별대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차별하는 것도 당연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사랑하고, 나를 안 좋아하면 나도 안 좋아하고, 그게 옳은 거지,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의라,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예요. 자, 복을 받으면, 즉 성령을 깨달으면, 즉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어떻게 본 거야?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은 거야. 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와, 내가 볼 때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세리고, 나는 벌받은 문둥병자고, 나는 정말 살인자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고? 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져. 그러니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된다는 거죠. 와,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좀 더 깊이 깨닫고 싶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알수록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 생기가 들어서 여러분 유전자를 켜주고 치유하시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는 옛날에 돈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만 바라다가 이제는 뭐요? 돈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만족하겠다. 겠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자, 배고프고 의에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성령이 계속 배부르게 그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할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이제 이런 사람이 돼.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가? 심령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를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의 영, 성령,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것을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교만하던 내가 이제는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부드러워지고 갑질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나의 변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보고, 와,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됐다. 아,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배가 고프지 않고, 저 죽일 놈, 분하다, 억울하다, 그게 돼서만, 그러니까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그거는 악령이 넣어주는 거는 분노와 증오와, 왜? 악령에게는 그것이 의죠. 왜? 조건적이니까. 나를 배신했으면 내가 당연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 원수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그 배신자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가 안 고파. 그렇죠. 오히려 뭐예요? 싫어. 내가 왜 그 새끼를 용서해? 때가 되면 내가 네 죽고 뭐예요? 내 죽을 거야. 자꾸 이렇게 그게 당연하니까, 그게 옳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그런 사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참 불쌍하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그리고 나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그거를 가지지 않는 자, 아직도 이 세상에 의, 인간의 의, 조건적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불쌍해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지금 행복한 이유, 하나님의 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행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된다. 이 주위 사람을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 갈수록
그 사람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제 그 내가 긍휼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뭐예요? 모르니까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람들을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보니까 드디어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나를 악하다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악할수록 어떻게 나를 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우리가 착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된다. 청결.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 그 악령들이 결정을 해요. 악령이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 두려움을 넣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청결하지 않은 거야. 증오심을 넣어준다, 분노를 넣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주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 즉,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생명이라는 것, 생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드디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 그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죠? 그럼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암 공포증에 걸려 있을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죠. 암 걸리고 안 걸리고는 재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 운이 나쁘면 걸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수란 것은 확률이야. 통계적인 확률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은근히 좋아. 네. 이분은 뭐 그래. 걱정하는 척 하지만 아이고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좀 줄었구나. 그럼 우린 그런 존재야. 그러나 뉴스타트를 탁 배우고 나면 이제 그 확률, 재수 이런 걱정은 싹 없어져. 없어지고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가서 꼭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된 사람은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가 더 멋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peacemaker. 평화. 평화가 깃들게 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하면서 도와주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분노하고, 그런 마음 속에 뭐를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 마음 속이 편안해져. 그리고 또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누군가가 나타나면 꼭 참 재미있었던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이상하게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은 꼭 싸움 메이커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의에 배고파서 하나님의 의의를 깊이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끼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가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일컬음을,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참 슬프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거만을 떨던 내가 낮아지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게 되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eacemaker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또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되는 이 모습.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덟 가지 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이에요. 복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생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좋았어.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드디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알겠다. 이렇게 되죠?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받는 자가 돼요. 핍박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지. 그러고 살다 보면 그때부터 아주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악령이, 사단이 나를 볼 때 나는 이거 문제 아동이야. 왜? 아,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게?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만들라고 사단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더 주고 자기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나쁜 인간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친하게 만들어 놓고 또 배신하게 만들고 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을 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이 참 힘들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성숙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단계가 되면 사단의 핍박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사단의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지 말라. 당연하다. 당연하다. 사단이 너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더 신나요. 그래서 그 핍박을 더 악화시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사단은. 결국은, 아이고, 난 하나님. 하나님하고, 난, 아, 필요 없어. 뭐, 하나님 믿으니까, 뭐, 결국 핍박이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뭐 절에 댕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배워가지고 솔깃해. 그러다가 어떻게? 저는 성경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있다. 넌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난 핍박 싫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성령 그 복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꼭 방해하고 핍박을 하게 돼. 자, 그래서 핍박을 받지.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 네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악령들은, 네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천국을, 그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라. 그러나 네가 핍박을 받고 있지. 그거는 천국이 네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사람들이 할 때는 너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때 우울증에 빠지지 마라. 그것은 천국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천국만 생각하고 이 현실이 힘들더라도 계속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마귀가 악령이 이같이 어떻게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의를 전했던 선지자들은 한 선지자도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악령들이 주는 그런 고통을 훨씬 더 능가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생활을 살게 될 것이다. 참.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지. 너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음식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듯이 너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희 같이 복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야. 힘들어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힘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는 너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디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다만 길바닥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자,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뭐라? 빛이야. 세상에 빛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 너희는 마침내 너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것이야.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등을, 빛을 내는 등을 뭐 이렇게 안 보이는데 놔둘 리가 있겠냐?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로부터 빛이, 생명의 빛이,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 나게 되면 하나님은 뭐야?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요, 빛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도 peacemaker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야.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 착한 행실 또는 선한 행실을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적이 아닌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저 사람의 그 하는 말,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가 율법을 맨날 지켜, 율법을 안 지키면 난 그럴 때는 너희가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느껴본 일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맨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그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게 맞냐, 뭐,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맨날 싸워. 피스메이커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한다고 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하나님의 의의가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완전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이루리라. 이 다 이루리라는 말하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말 같은 말이야. 그럼 다 이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케 한다는 말이야. 완전케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뭐를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뭐예요? 지킨 것이다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완전케 한다, 다 이루신다 이 말을 제가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 이 말을 그냥 어떻게 생각했거든요. 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만드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면 토요일 날 교육해야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 완전케 한다, 다 이룬다는 말이 그 뜻이, 예, 십자가에서 너희를 완전히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는 것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이 쫙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기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그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수록 사단이, 악령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이 자식은 말이야, 좀 고통스럽게 하면 기도를 더 해.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자식을 핍박을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단은 고민 끝 골치 아프게 돼요. 그래서, 이 자식아, 아무리 해도 못 말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떼놓기가, 어려워. 그럼 사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시키려는 악령, 사단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악령이 여러분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더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악령이, 얘는, 이제는, 그 이상구 그 자식이 말이야, 더 핍박을 받으면, 이제, 핍박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떼놓기 위해서 준다는, 그거를 다 비밀을 가르쳐 줘버렸으니까. 얘들은 아무리 핍박을 줘도 어떻게, 저는 그거를요, 하나님을 믿고 초기부터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하, 사단이 또 나를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막 더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이제 사단이 야, 이 자식 못 말리겠다. 이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을까? 그래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우는 사단의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뉴스타트로 여러분 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서 이제 사단은 이걸 쥐고 있어. 사단이 아, 이 자식은 못 말리겠다. 자, 나는 떠나자. 그래서 사단이 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고민하게 하고 막 괴로워하게 하고 사단이 그냥 이제는 떠날 수 있어. 떠나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암이 빨리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사단이 볼 때 얘는 말이야, 얘는 딱 보니까 사단에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암 걸리게 해서 죽여버리느냐, 낫도록 자기가 떠나느냐, 이것보다는 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뭐요? 포기하느냐. 왜? 암이 안 났으니까. 나 뉴스라 돼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서 암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났네, 뭐. 그래서 하나님 싫어.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렇게 될 기미가 보이면 사단을 끝까지 괴롭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예?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내가 병이 안 나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나 이제 안 속아. 이렇게 되면 사단이, 야, 힘들게 됐다. 괴롭혀봐야 더 기도할 거고. 안 괴롭히면 병이 나버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줬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 보면 사단은 골치가 되게 아파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맞다. 내 병 낫고 안 낫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만 확고하게 가지면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좋다. 나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